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증샷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인증샷 사진도 찍었어요. 왜 머리가 두 개? 어?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 상황 설명 먼저 드려야겠네요. 오늘 또 집에 갇혔다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2층이 아니고 3층. 혹시 조회수가 달달하셔서 한번더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지금 목공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를 바르고 있어요. 1층에는 필름 작업이 되고 있고요. 2층 화장실의 경우는 천장에 히노끼 작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필름이 저 때보다 더 진행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9시 좀 넘어서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가서 이제 보는데 군대의 지인, 그 친구도 주택을 살았어서 제가 집 지었다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베란다 2층 가가지고 봐, 너내 유튜브 봤다며, 내가 여기서 갇혔었어 하면서 2층 보여줘서 봤더니 문이 보이지? 이 문이 닫으면 안 열려. 닫는 척만 하고 그러냐? 야, 집 2층밖에 없냐? 야, 그럴 리가 있냐? 집 3층짜리다. 이거 집을 딱 올라갔어.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3층에는 이제 메인 베란다가 있습니다. 2층에는 그냥 이렇게 미는 거면 3층에는 덜컥 덜컥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야.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당연히 문을 딱 열고 진짜 모기장만 닫았어. 문안 닫았어 나는. 야, 여기가 우리 집 뷰고 어쩌고, 나중에 우리 백두산 부대 민수 포함해서 군대 영원끼리 놀고 어쩌고 어쩌고 막 이러고 했는데 내가 전화를 끊었어. 야, 아무튼 동기야, 그럼 다음에 보자. 모기장이 존나 좋은 거네? 보이시나요? 여기는 제가 짓고 있는 집 3층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기장도 자동으로 잠기는 건지 몰랐어요. 모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잠깐 닫아놓은 건데 좆됐어요. 큰일 났어. 이건 떨어지면 죽어요. 아, 좆됐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증샷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인증샷 사진도 찍었어요. 왜 머리가 두 개? 어? 쫀득이가 이런 일 겪고 나서 저도 이런 일을 방송 키기 전에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해봤어요. 그냥 보여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1분 좀 늦게 봤다. 발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거 못 발견했으면은 유튜브용으로 한 명이 채팅 좀 쳐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서 띄워놓고 아무 말 없이 있었던 건데. 아무튼 좆된 거야. 아니 또 갇혔어.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유튜브 공지를 썼어요. 혜영이 통해서 겨우겨우 업로드를 했고요. 근데 내 기억에 와빌리지 중에서는 그나마 민수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우리 집에서 좀 가깝단 말이지. 그래서 민수한테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도와다오. 지금 나 좆됐다. 우리 민수는 지금 하하하 병빨하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내린 선택은 진짜 존나 뜬금없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은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신 인테리어 팀장님이었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셨던 인테리어 분께서 구해주러 오셨어요. 아, 여기도 라인 걸렸다고? 왜 그러니까요. 생각해봐요. 아니, 안 돼요.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 돌아가는 나를 다치지는 않을까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진짜 금쪽이네라니요, 씨발. 무슨 내가 사고치고 다니는 사고둥치처럼 말을 하십니까? 와쪽이, 씨발. 아니, 씨발, 모기장이 잠길 줄 누가 알아, 미친놈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장은요, 스르륵삭, 스르륵삭, 요게 다야.
저 하나 더 고백해도 됩니까? 오늘 시내에서 카페 들렸다가 거기 안에 뽑기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짱구 뽑기가 있었는데 그 짱구가 액션 가면 끼고 있는 거야. 그거랑 흑공도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뭔가 그 이 둘을 너무 갖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그 뽑기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씨발 커플만 뽑아가지고 씨발 이거 사실 뿐. 아무튼 그렇게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번에도 유튜브 각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어서 내려가 봐야 되나 하고 봤는데 도저히 3층에서는 떨어질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가 늦어지는 바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또 이렇게 1시간 전에 글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컨텐츠 순식간에 101가지의 댓글이 달렸는데 와나나의 강제 악플 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로디로 로그인 됐네. 와로디님이 저희 집에 들렸다 가셔가지고 세상에게 억가를 당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씨바 이거 게시글 좋아요가 772개 찍혔는데 여기 500개가 넘는다고? 이거 정말 화가 났어. 대댓글도 25개죠? 뭐야 이거? 유유상종 미친놈아? 고릴라는 높은 곳에서 내려올 수라도 있을 텐데 그러게요. 오히려 은별님만 못하신 이 새끼 유튜버의 기질이 있네. 해놨어. 월드 기네스가 내가 등극했구나. 죄송한데 씨발 제가 지능이 없는 새끼가 아니에요. 미친놈아. 무슨 3층 집이라 다행이네요. 4층 집이면 또 갇혔을 때 니절하고 있어. 두고 봐라. 분명 누구 하나 우리 집에 놀러 오던지 내가 집 빌려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100% 한 명 갇힌다. 인테리어는 천장이 없어. 비 오면 억함. 양갱아, 천장이 없다는 건 정말 천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격의 끝이 없다는 이야기란다. 아하, 앵통유리임. 그 천장이 아니라고 병따개 같은 뇌를 가진 나이여.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시리즈. 우리가 제주도 이제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와빌리지가. 일단 미니멈 2박은 생각하자, 다들. 1박은 좀 말이 안 되고. 2박 아쉬워.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네가 놓친 단어가 뭔지 사진을 점점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미니멈은 최소한이라는 뜻이야, 이주야. 너 토달지 마. 그니까 최소 2박이니까 웬만하면 그 이상을 가자라는 뜻이야. 말 됐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겐톡 온 것도 아 이게 선입견인가? 겐톡 온 것도 이렇게 보고 멍청해 보이지? 오늘의 한 줄 평. 다행히 두 번 갇혀서 은별 밑으로 갔지 세 번 갇히면 양갱이 밑으로 갈 뻔했다.